34페이지까지 요약집에서 요 내용을 지금 다 정리해 준 거 그대로입니다. 예, 그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35페이지는 토지 이동이라고 나오죠. 예, 여기서부터가 이제 또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예, 토지 이동 예? 안 중요한 거? 아, 그러면 이제 지적 공부 관련된 아까 제일 뭘 중시하라겠지? 등록상을 잘 봐라겠어. 등록상. 다시 한번 물어볼까? 소재 집어는 어디에 있다 그지? 모두 다 공통. 고유번 어디에 없다 그랬어? 도면에 없다. 그렇지? 고유번 몇 자리 하겠어요? 이렇게 기억해야 돼. 이렇게 19자리 수. 예? 이게 또 한 열흘 지나면 또 까먹으면 안 돼. 그 고유번호에 저기 지목을 표시하는 코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했지. 다 그게 출제 기출 문제들이야. 면적은 도면에 나와 있어요? 경계점 좌표 면적 있을까 없을까? 없지. 어디에 나온다고 했어? 토지대장 임야 대장 협의 대장에만. 벌써 헷갈리면 안 돼. 면적은 대장에만 있다. 협의 대장에 있다 했잖아. 토지 임야 대장. 딴 데는 없다 했지. 그럼 그런 것들 기억해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토지 이동 사유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이렇게 공부했어요. 전에 토지 이동이란 용어의 정의에서 뭐라고 했어요?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 즉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한다, 변경한다, 말소한다. 이렇게 용어가 세 가지 개념 다 들어와야 돼. 토지 표시는 몇 가지라 했지? 여섯 가지. 그렇죠. 여섯 가지. 이게 뭐야? 소재, 집원,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여섯 가지 토지 표시야. 이것을 새로 이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이 토지 이동이기 때문에, 만약 여기 관련 없는 거, 이 여섯 가지 아닌 거, 소유자를 새로 정했다. 여기 있어 없어? 토지 표시가 아니지? 여기 공시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발. 공시가를 새로 정했다. 공시지가. 이런 것들은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더라도 토지 이동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행정구역 명칭을 새로 결정했어? 그럼 뭐예요? 소재가 바뀌었지? 그러면 이건 토지 이동이 되는 거예요. 개념상. 알았어요? 그러면 이 토지 이동이 개념이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 토지 표시 6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소재, 집원, 지목은 이건 측량과 무관해. 그런데 경계좌표 면적하려면 지적 측량을 해야 돼. 이거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측량하면 검사 측량 절차. 측량이 필요 없으면 토지 이동 조사 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토지 이동의 강학상 일반적 이동 사유와 일반 이동 사유, 특수한 이동 사유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일반적 이동 사유는 이건 신청 의무하고 연결됐어. 직간접적으로. 자, 일반적 이동 사유 여섯 가지가 나옵니다. 이건 앞에서 이미 공부했던 거예요. 어떤 거? 새로 정한다? 신규 등록. 즉, 바다, 즉, 공유수면을 매립했으면 없던 땅이 처음 생겼어. 이게 신규 등록이라는 토지 이동이야. 그러면 토지 표시인 여섯 가지를 전부 다 측량을 통해서 새로 결정해서 등록해 줍니다. 이때 신규 등록 시 주의할 게 뭐가 있다고 했지? 신규 등록 시는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소유권 증명서류에 등기상 증명서를 첨부한다로 맞아 틀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애기가 출생했는데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해서 출생신고한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말 들었을 때 지금 말이 맞는 말이야? 아기를 출생하였다.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하여 출생신고하였다. 맞아 틀려? 그 틀렸다는 말 금방 알아야 돼. 신규 등록 시 등기상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규 등록한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신규 등록식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냐면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라고 했지?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등기 촉탁이라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지적 공부와 예, 자, 공시 방법이 어떻게 했다 했지? 공시 방법이 이원화. 공시 방법 이원화돼 있다. 이원적 공시 방법. 즉 우리 행정부 가면 소관청에 뭐가 있다 그래서 대장이 있다 했지. 시장군수청장이 대장을 만들어 놓고 등기소에 가면 뭐가 있어? 여기 등기부가 있잖아. 등기부. 그러면 이렇게 대장과 등기부 나눠주는 걸 이거 이원적 공시 방법이야. 공시 방법이 이원화돼 있어. 그러면 자, 똑같은 한 필지 토지가 있을 때, 한 필지 토지가 있다. 이 한 필지 토지가 있을 때, 요 토지를 조사 측량해서, 요걸 먼저 대장에 뭐 한다 해서 선 등록한다. 그치? 선 등록할 때 최초 만들었어? 그럼 신규 등록이야. 그러면 등록할 때 사실관계인 토지 표시상, 그 다음에 권리관계인 소유자 관련된 것을 먼저 등록부터 해줘라. 그리고, 자, 다음 절차, 후 등기. 등기부 표지에부에 사실관계인 토지 표시, 그 다음에 갑구나 의구의 권리관계. 갑구에는 소유권의 완상,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그래서 등록, 등기가 된다 했지? 그래서 이 선 등록 후 등기한 절차로 진행된다. 순서가. 첫째, 등록부터 해야 되고, 그 다음 등기한 절차로 진행돼야 돼. 그럼 똑같은 필지 토지라면, 만약 세종 특별자 치시 종촌동에는 토지다. 종촌동에도 토지가 많이 있어. 그래? 10번지, 지목태. 면적 500제곱미터. 이게 A 소유 토지야. 그럼 이런 내용이 어디? 먼저 지적공부인 여기에 먼저 등록해 놓아야 돼. 그러고 나서 등기란 뭐야? 이건 등기소로 가서 등기해야지. 최초한 등기를 뭐라고 해?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보존등기라면 여러분 등기법상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자 몇 가지가 있다 했죠? 이미 다 했었어. 보존등기 신청인이 몇 가지가 있었어? 나열된 거 법에. 에? 가지수. 그건 사유지 신축했을 때 건물 신축하거나 공유수 매립했다. 그건 원시축 사유 중에 하나야. 그럼 신청인이 보존등기 신청인 등기법 65조에 몇 가지가 있다 했지? 네 가지가 있다 했잖아. 첫째,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등록됐음을 증명하는 자, 그 상속인이나 포괄승계인. 두 번째, 뭐예요? 판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세 번째,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네 번째,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청장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이 네 번째는 건물만 된다 했지. 이 조금 생각나요? 약간은? 전혀 생각 안 나면 이제 건강한 겁니다. 다시 잘 정신 건강이 좋은 거야.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이 기억을 하면 이게 잊고 싶어도 못 잊는 사람이 있어. 막 괴로워서 잘 잊는 사람들은 그냥 자고 나면 다 잃어버렸어.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 정신 건강은 다 잊어버려서 좋아. 근데 시험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공부해야 돼. 그래서 일단 우리가 다 이해를 했으면 딱 이제 떠올려야 돼.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거 등기법 65조에 네 가지 경우가 있더라. 그럼 최초한 등기를 소유권 보존등기라고 한다. 보존등기라면 등기부가 개설된다. 그러면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 종촌동 10번지 토지대장 보니까 여기 면적이 500제곱미터. 등기부 표제에도 500제곱미터. 다 일치해야 되지. 왜? 같은 땅이니까. 소유자가 여기 A로 돼 있고 여기도 같이 이렇게 일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먼저 최초로 신규 등록 바다를 막을 수 없던 땅 신규 등록하려면 대장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만들어지는 등기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신규 등록 시는 소유권 증명서를 내야 되는데 공유수면 매립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이나 법원 확정 판결서 등은 소유권 증명서가 되지만 등기상 증명서는 소유권 증명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등기부가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가요? 그러면 보존등기를 하면 등기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장과 등기 일치해야 되는데 양쪽 일치해야 되는데 사실관계는 토지표준 기준이 어디라고 했어? 대장. 권리관계는 어디? 등기부. 사법부 소속이 등기부에서 만든 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양자는 일치해야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적에서는 자 보세요. 여기 토지 이동. 토지 이동이 지적 쓰는 고유한 언어 용어야. 이건 딴 데 쓰지 않아요. 이런 말을. 토지 이동이란 뭐다? 토지의 표시를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여섯 가지. 이걸 어떻게 한다? 새로 이정하거나 변경하나 말소하는 거야. 이거 어디? 이거 사실관계. 이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토지 이동이 있으면 기준되는 장부인 이 대장이 바뀌는 거예요. 토지를 잘랐다 그럼 토지 분할 생겼어. 뭐가 바뀌어? 지번도 새로 결정해야 되고 경계, 좌표, 면적 다 새로 결정해야 돼. 토지 표시 변동이 생겼잖아. 그럼 이에 따라 나중에 지적공부 정리해. 대장을 정리해. 자, 10번지 토지 반으로 잘랐으면 요거 11번지 떨어져 나가고 이건 10번지 면적이 250만 남았단 말이야. 그럼 요거를 500에서 20, 50으로 바꿔주면 어디가 안 맞아? 등기부는 500으로 됐잖아. 이게 서로 곧바로 안 막는 거야. 그래서 사실관계 토지 표시를 이걸 정리하면 요 등기부를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일치해주기 위해서 등기해야 된다. 즉 등기부를 바꿔주는 거예요. 변경 등기를 하는 건데 이걸 누가 한다? 소관청. 국가 해준단 말. 그래서 뭐라고 했다? 이걸 등기 촉탁. 토지 등이 있으면 토지 표시를 새로 이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했으니까 반드시 등기부를 바꿔놔야 돼. 등기 촉탁해야 되는데 신규 등록 시 뭐가 없다고? 등기부가 없어. 일치할 장부가 없어. 유일하게 토지 이동 사유 중 뭐하지 않는다고?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이걸 기억하라고 했었죠. 신규 등록 이후 뭐하지 않는다?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유일하게 신규 등록만 등기 촉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등기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다음부터 일치해야 되니까 요 사실관계 토지 표시에 변동이 생기면 이쪽 바꿔야 되고 권리관계 바꾸려면 어떻게? 이건 민법상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개인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매매한다든가 증여한다든가 교환한다든가 이런 권리 변동이 생기려면 계약을 사적자치원 때 계약을 했지. 그럼 어떻게 돼? 등기해야 되죠. 즉 민법 186조에 따라 어떻게 돼? 법률 행위나 물권의 특실 변경은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해. 어디를 가야 돼? 소관청 시장한테 가야 돼? 등기소에 가야 돼? 당연히 이쪽부터 바꾸는 기준 바꿔야 되는 거야. A가 이걸 팔았어. 매매계약. A가 B와 매매했다. 그럼 매매했으면
자, 언제? 이행해야지 계약을 하고 중도금 주고 잔금 지급했어. 잔금 줬다고 소유권이 넘겨옵니까? 민법 186조 뭐라고? 등기해야 된다는 거야. 등기하려면 어디 가야 돼? 등기소에 가서 이전등기 신청하면 등기관이 이걸 접수해서 심사해서 이상이 없으면 등기를 해줘.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테 소유자가 바뀐 거야. 그럼 여기서 등기를 마쳐서 소유자 바뀌었어? 그러면 등기자 소유자 바뀌었는데 대장이 여전히 종전소유자 그냥 있지? 또 안 맞는 거야. 왜 안 맞아? 이원적 공시방법. 그러니까 이렇게 끝나면 지체 없이 이쪽으로 뭐라고? 지금 지체 없이 즉시 바로 가니 뭐라고? 지체 없이 통지해줘야 돼. 통지해주면 소관청에서 소유자를 변경 등록해주겠다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지적은 요 부분, 요 등록한 절차를 규정한 게 뭐라고? 지적. 등기한 절차를 규정한 게 뭐라고? 등기법이야. 요 두 가지는 서로 촉탁, 통지 계속 바뀌는 거야. 한쪽 바꾸면 이쪽 바꾸어야 되고, 여기 바꾸면 이쪽 바꾸어야 되고. 그래서 지적에서 지적과 등기는 맞물려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시법은 두 가지 같이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해주는 거야. 이 기본 틀을 이해해라. 그래야 전체가 보여야 무슨 말은 이 말뜻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규 등록 나오면 여기 신규 등록 자 바다를 막았다 없던 땅이 처음 생겼어 그럼 뭐 해야 돼? 처음으로 등록해야 돼. 그래서 지적 공부 대장 도면 다 만들어야지. 만들면 이제 요건 만들어졌어 신규 등록. 근데 이제 이때는 등기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신규 등록만 안 해주는 거예요. 알았죠? 그다음에 여기 변경에 해당되는 게 뭐냐? 자 여기 신규 등록 말고 등록 전환이라는 게 등록 전환이 뭐라 했지? 등록 전환 임야 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거라 그랬지. 이 등록 전환 시 기본적인 사항이 뭐였어요? 지목 변경이 수반됨이 원칙이다. 자, 보세요. 지금은 그냥 복습만 간단히 해보는 것이고, 이거 자세히 설명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이 1, 2월 달 했던 걸 참고로 봐야 돼. 자, 등록 전환, 여기 이렇게 외곽에 임야가 있어. A수 임야를, 자, 여기, 관련 여기 아파트 부지로 바뀌었어. 형질 변경 공사 법적 절차에 따라서 관계 법령에 따라 전부 다 허가 받아가지고 이걸 아파트 부지로 바꿨어. 그러면 이게 지목이 뭐가 됩니까? 돼. 왜? 관계 법령에 의해서 이건 지목 설정 원칙 중 뭐라 했지? 사용 목적 추정 원칙에 따라 건물이 없어도 지목 변경 사유가 된다 했지. 그러면 이게 지목이 바뀌었으면 이 임야는 종전에 이건 어디에 등록됐었어? 임야 대장 도면은 임야도. 임야도의 축천 얼마? 6,000번 1이 일반적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게 지적도로 바뀌어야 되고, 이게 지목이 되면 이건 더 이상 임야대장 등록지가 아니야. 그럼 이건 토지대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토지대장을 만들려면 먼저 지적도부터 만들어야 경계나 면적이 산출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바꾸는 걸 이거 뭐라고? 이거 등록전환이야. 등록전환은 이렇게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건데, 자 임야에서 지목이 대로 바뀌었어. 이걸 지목 변경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야. 뭐라고? 등록 전환이라고 한다 했지. 이때 지목 변경 뭐라고? 부산물이다. 그래서 자 돼지를 잡으면 순대와 족발이 부산물 생긴다 했잖아. 근데 그 전에 기억해요? 그 생각나는 사람은 한번 들은 사람이고 이거를 그럼 순대를 만들었다가 돼지를 잡았단 말이 아니잖아. 더 큰 개념 뭐라고? 등록 전환. 돼지 잡았다 그러면 순대가 나왔네. 부산물로 또 족발이 나왔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지. 그래서 부산물로 수반되는 거야. 지목 변경이 수반되고 지적도의 축척 일반 축척 얼마라고 했어 아까? 1200분의 일반적이라고 했지? 경계점 조합표 등포 작성된 지역은 얼마? 500분의 1 원칙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렇게 축척도 바뀌었네. 근데 이거 축척 변경을 안 해 이거는. 그냥 부산물이야. 등록전환 되다 보니까 지목 변경이 수반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축척 변경 수반된 부산물 생길 뿐이다. 임야대장 등록지를 토지대장 등록지로 바뀌는 걸 뭐라고 한다? 등록 전환. 그래서 항상 등록 전환 임토 이렇게 했잖아. 임토 개념 임토 이 방향으로 가야지 거꾸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해주잖아. 용어 정의에서 아셨어요? 이런 걸 등록 전환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 등록 전환할 때 측량해야 해. 반드시 측량해야 돼. 왜? 요 지적도 6천분의 1 임야도를 1200분이나 500분을 바꾸려면 축척을 더 정밀하게 했잖아요. 임야도를 복사하기 전에 확대 복사한 게 아니라 새롭게 측량해서 지적도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다 없애버려 나중에 폐쇄해버려. 그럼 이제 저 여기서 등록 전환할 때 반드시 측량하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등록 전환 측량이라고 그래. 지적 측량 13가지가 있다 그랬잖아.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 측량, 분할 측량, 합병할 때 측량한다고 생각해서 안는다 했지. 지목 변경 측량 관련이 없지. 측량 뭐 관련했다기 경계 좌표 면적 즉 소재 지번 지목까지는 측량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해돼요? 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지금 토지 이동에서 공부한 내용 중에서 일반적 이동 사유 중에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 토지를 나누는 걸 분할. 분할에선 의무가 원칙적으로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원칙은 없죠. 예외적 의무가 있다고 했지? 언제?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용도가 다르게 됐을 때만 분할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합병. 합병도 원칙은 의무가 없지만 예외적 의무가 있다고 했지? 합병 뭐야?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거. 합병하다 보면 자 원칙은 의무 없다고 했어. 분할 합병 둘 다. 근데 예외적 다 의무가 있습니다. 합병 의무가 있는 거 뭐라고 했어? 첫째 공동주택의 부지이거나 지목이 13가지 공공용 토지. 뭐라고 했어요? 도제하고요 철수확장 공채. 생각납니까? 이런 게 이제 여기서 합병 의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지목 변경. 지목 변경으로 뭐예요 이게? 내용을 바꾸는 데 속하잖아. 등록된 지목을 바꿔 등록하는 거야. 전을 형질 변경해서 대로 바꾼다든가. 이게 다 뭐야? 지목 변경. 근데 아까 이 등록정과 구별을, 이거는 임야대장, 임야대에서 토지대장 지적도 옮겨, 요게 가면 비록 지목 변경이 생겨서도 지목 변경을 하지 않고 등록전화라고 한다고 얘기해줬잖아. 그래서 요 지목 변경도 60인에 신청해야 됩니다. 그럼 등록 말소, 등록 토지 어떻게 돼? 바다로 돼버렸어. 해안가 토지가 전부 다, 바다 밑으로 다 가라앉아 버렸어. 그러면 이러한 등록 말소는 등록된 토지가 어디로 갔을 때 바다로 됐을 때만 한다. 바다. 바다. 그래서 의무가 있다면 일반적 이동사유 여섯 가지는 의무가 있다면 며칠 이내라고 했어요. 60일 이내하지만 이 중에 소유자한테 제일 불리한 게 뭐라고 했어요? 땅이 없어진 거야. 생겨서도 좋아. 임야대장 등록지와 토지대장 등록지로 토지 이용가치 훨씬 증가되고 아파트 구조를 바뀌어 좋아. 토지를 소유자 원해서 잘랐어. 원해서 합쳤어. 지목을 바꿀 때 좋아서 바꾼 거야. 어떤 사람이 묘지가 싫으니까 대지로 해달라고 하지만 난 대지가 진짜 싫어요. 그냥 잡종지나 묘지로 바꿔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러니까 지목 변경 신청하는 건 좀 더 가치가 있는 지목 올라가니까 이런 걸 하면 전혀 소유자한테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60년 신청하라고 의무를 부과한 거라 그랬지. 근데 이건 땅이 바다로 없어져 버렸어. 아무도 보상 안 해줘. 지금 소유자 너무나 마음이 아파. 울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한 달 동안 마음 좀 달래고 술 좀 마셔라. 이것만 며칠 90일이네. 이렇게 있잖아. 나머지 다 60일? 이것만 90일이네. 그렇죠? 생각나지? 그리고 우연히 이거 말소 신청은 먼저 직권 말소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소유자한테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신청하지 아니하면 직권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말소했던 게 우연히 또 다시 토지가 바다가 쑥 올라오더니 또 생겨났어. 그럼 뭐야? 회복 등록도 할 수 있다겠지. 그런데 조문에는 회복 등록 90일에 하라는 규정이 없어. 의무도 없고. 왜 그런 규정이 없다겠지? 사례가 없어서. 지금까지 땅이 솟아온 사례가 없어. 그러니까 그게 수시로 서해안의 바닷가가 막 그 침식됐다 갑자기 땅이 쑥 가라앉았다 한 1년 지났더니 또 쑥 올라왔다 이런 일이 생긴다면 회복 등록 할 수 있다. 며칠이나 해라 이런 게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사례는 없으니까 조문상 회복 등록 할 수 있다라는 규정만 만들어놨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거예요. 법은 100%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어떻게 법이 모든 것을 다 예정해서 모든 날 다 기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 시간에 법원이라는 걸 배우지. 법원. 법원이라는 말 못 들어봤어? 들어봤어. 여기 대전지방법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법의 인식 근거. 적용 순서를 얘기할 때 1조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무엇에 의하고 무엇이 없으면 무엇에 의하고 이런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그때 최종적으로 뭐야? 조리라는 게 조리. 예?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재판할 수가 없으니까 법이 100% 모든 걸 다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재판의 근거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그런 걸 규정을 만드는 거예요. 법 적용 순서를. 자 그러면 이렇게 말소에 대해서는 90일 의무가 있지만 회복 등록 의무는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지? 90일 조건도 없고. 이런 내용이 일반적 이동사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자세히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요거는 참고로 이번엔 제가 복습용으로 간단히만 설명하고 특수한 이동사유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 어떤 거? 축척 변경. 축척 변경. 그 다음에 등록상 정정.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한 경우 특례.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했을 때 이 특례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도 자 그러면 토지 이동의 개념은 토지 표시 여섯 가지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게 이동의 개념이고 여기에 구체적인 사유를 보니까
사유 중 강학상 일반 이동사유 특수 이동사유 나눈 이유는 일반 이동사유 신청 의무가 소유자한테 부과되어 있고 특수한 이동사유는 신청 의무 자체 이건 없는 거야. 그. 알았어요? 그래서 요거 의무가 있으면 60일이 일반적이지만 등록 말소만 말소할 때만 90일로 갔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요 특수한 이동사유 오늘은 이걸 공부하려고 여기 세 가지. 자, 그래서 이걸 공부하는데 이런 내용을 토대로 먼저 오늘 나눠준 기출문제를 잠깐 펴보세요. 아, 그리고 아까 5번 문제도 하나 더 풀어봐야겠네. 5번 문제 보세요. 자, 5번 문제. 아까 지적공 복구라는 거 얘기했었죠? 복구. 지적공부가 어떻게 됐을 때? 멸실 등으로 존재하지 아니할 때. 뭐 수해가 일어난 걸 생각을 하겠어요. 강원도에 폭우가 쏟아지더니 군청에 있는 서류가 다 떠내려갔다. 없어졌네. 멸실되거나 없었어. 그럼 만들어놔야 돼. 며칠 내에 만들어야겠죠? 며칠 내에. 지체 없이. 누가 해야 돼 이건? 누가? 소관청이. 자, 그러면 자 1번 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어떻게 지체 없이 복구하라. 이렇게 했잖아. 지적공 복구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나 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복구해야 된다. 맞죠? 권리관계니까. 토지 이동정리 결의서는 지역공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한다. 자, 복구 자료 중에 이동정리 결의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복구 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복구 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 증감이 허용범위 초과 벗어나면 측량. 아까 측량은 복구 측량은 자료가 없거나 오차가 너무 커서 쓸모가 없다면 복구 측량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맨땅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5번 보시면 소관청이 지적공 복구하려는 경우에 해당 토지 소유자한테 지적공부의 복구 신청하도록 통제해야 된다. 복구는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소관청이 직권하는 겁니다. 소유자한테 권한이 없어 그런 게. 알았어요? 소유자들이 그런 게 아니야. 만약 여기 세종특별자치시청에 있는 그 지적공부가 세종시가 화재나서 다 불타버렸어. 타버렸어. 없어졌네. 그럼 소유자한테 연락해서 빨리 신청하세요. 이렇게 할까요? 누가 하는 게 의무야? 시장, 소관청이 하는 게 의무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절차를 따야 해야 돼. 그때 지체 없이 하는 건데 그 순서는 자료조사 찾아보고 자료조사 복구 자료나 자료조사서를 만들고 없으면 맨땅 해딩하기 측량하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한다고 했지 아까? 15일상 게시어라 했지. 게시해서 이의신을 받으라 했지? 이의신 네. 다 끝나면 지체 없이 복구하는 거 순서가. 그때 소유자에 관한 부분은 반드시 두 가지 제한된다.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등기부. 미등기 토지라면 판결 받아야 되고 등기된 토지라면 등기부를 기준으로 소유자를 복구시켜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예. 자, 그 다음에 6번부터 이제 간단하게 보려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오늘 주 내용은 아니지만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서 해당되는 것만 좀 정리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6번 보시면 등록 전환. 이게 뭐야? 임토. 아, 그렇지. 임토. 임야 대항 등록지를 토지당 등록지로 바꾸는 겁니다. 1번 지문, 자, 의무가 얼마? 60일. 자, 등록 말소만 90일, 나머지 다 60일. 산지관리법이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형질변경이나 건축물 사용 승인 등으로 인해서 지목을 변경할 토지는 등록전환 신청할 수 있다. 등록전환 이렇게 용어가 이제 개념이 되어 있어요. 왜? 임야대항 등록지를 토지대항 등록지로 바꾸려니까 관계법령 즉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 형질변경이나 건축물 사용 승인 등으로 인해서 지목변경이 수반된다는 거야. 원칙이 지목변경이 수반된 토지다. 근데 예외가 세 가지. 지목변경 없는 게 세 가지에서 대부분 사실상 도시관리계획서는 이 세 가지가 나올 겁니다. 시행령에서.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등록전환에 따른 면적 정할 때 임야대항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 차이가 5차 허용범위 2인에 5차 허용범위 2인일 때와 허용범위를 초과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등록전환. 그 다음에 토지 분할 이거 제일 많이 나와. 등록전환 시 허용범위가 5차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한다 했지? 그렇지.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해라. 초과하면 초과하면 직권정지 직권을 고쳐라. 이거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될 면적이 뭐냐 측량 결과 산출한 면적이야. 등록 전환될 면적을 이것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을 해라. 면적으로 결정한다 이런 얘기고 분할시는 어떻게 한다 분할시 허용범위 이내면 허용 오차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 어떻게 한다 했어? 에? 전에 사인 안 분해라. 안 분이 뭐야 이게? 그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거지. 면적 비율에 따라 오차를 배분해 주는 거. 안 분한다는 거야.
허용보차하면 초과하면 이때 지적공상 면적 경계를 정정하라. 이때 지적공부 뭘 의미한다 했지? 분할 전 지적공부를 고쳐라. 여기에 여러분들 1, 2월 달 했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요 면적오차 정리하는 방법 요게 많이 나온 거야. 이쪽 초과할 때다 허용차 범위 이내일 때 둘 다 다 나온 거 이쪽 다 나온 거야 이게. 등록 전환신 허용차 범위 이내일 때 면적오차가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 결정한다는 것은 등록 전환 측량에서 산출한 면적을 등록한 면적으로 새로 정해라 이런 얘기예요. 허용오차 범위 너무 벗어났어. 그때는 임야 대장 등록된 경계라면 잘못됐으니까 임야 대장 임야도를 직권 정정 후 등록 전환 시켜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등기 촉탁하는 건 신규 등록 빼고 다 등기 촉탁하는 거니까 5번 맞고. 그럼 7번도 역시 일반적 이동 사유와 관련된 거 하나만 보겠는데. 자, 토지 합병 및 정리. 자, 합병에 따른 면적은 따로 측량하지 않고 합병적 각 필지 면적을 합산해서 합병은 필지 면적을 결정한다. 그래서 합병은 측량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라 했고, 소유자가 합병 전 필지에 주거 사무실 건축이 있을 때, 지분 부여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 합병은. 소유자가 그 건축물 위치한 집을 합병 위지만 신청했을 때만 의무적으로 한다고 했지? 예. 지난번에 했던 거 이거는 3번. 합병할 때 측량하지 않는다 했고 똑같은 말입니다. 4번 토지 소유자 합병 신청에 의해서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 지적공부를 정리하며 이 경우에는 토지 이동 정리 계획서를 작성한다. 토지 이동 정리 계획서는 토지 이동이면 다 작성하는 거예요. 소유자 변동이 생기면 뭘 작성한다 그랬지? 소유자 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이 있으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만든 다음에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겁니다. 소유자는 도로, 하재방, 하천구 유지, 도제하구유 철수확장 공채. 이게 뭐라 그랬지? 합병 의무 며칠 내? 60일. 자, 나머지 여기 다 60일. 등록 말수만 90일. 합병도 의무가 있으면 며칠? 60일이지. 그럼 8번도 똑같은 의미야. 등록 말수. 등록 말수 며칠? 90일. 근데 8번 그 30회 나왔던 거 보면 4번 지금 보세요. 소관청부터 지적공부의 등록 말소 신청하도록 통지받은 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말소 신청하지 아니하면 아니고 며칠 90일이라 했잖아. 이거 이 기본적인 사항만 내는 거예요. 특별한 게 없어.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 이동사유 최근 문제를 자 지금 합병 문제 등록전환 문제 뭐 기체는 신규등록 문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상의 등록 말소도 여러 번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요 기출문제는 좀 점검해 본 거고 오늘 요거 축척변경 등록상정 정정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한 특례문제는 전부 다 보다 토지 이동의 사유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토지 이동 개념 어떤 거?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할 사유에 들어가 있다 얘기야. 자 그러면 축척변경에 관련돼서 오늘 토지 이동 2로 나와놓은 거 있죠. 이걸 이번 순환에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요약집에도 예, 설명은 돼 있지만 제가 도표로 정리한 거 한눈에 보기 편하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자 여러분 요약집은 42페이지부터 나와 있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조금 설명을 들어야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자 축척변경 기본 개념 뭐라고 했어요? 축척변경이란 어디서 지적도에서 임야도가 아니고 지적도에서 경계점이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무엇을 작은 축척을 무엇으로 큰 축척으로 변경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순서 이렇게 해야지 거꾸로 가면 다 틀립니다. 여기 임야도란 말해도 틀리고 지적도에서 용어 정의에서 나왔지? 지적도에서 정밀도 높일 목적으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것은 어느 한 필지를 바꾸는 게 아니라 전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대상 지역을 보면 이 대상 지역 뭐라고 나오냐? 대상 지역은 두 가지. 첫째가 뭐라고 나왔어요? 정밀도를 높이겠다. 이건 뭐야? 정밀도를 높이겠다는 것은 자 1필지가 처음에 등록될 때는 좀 지금과 달리 면적 토지가 큰 덩어리 등록했었단 말이야. 세월이 흐르면 자꾸 토지 규모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왜? 분할이 많이 생겨. 합병도 되고 지목변경도 되고 여러 가지 토지 등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 무엇이 제일 많다? 분할. 빈도수로 봤을 때. 예를 들어 세종시도 예전에는 여기 큰 한 필지가
아, 면적이 넓었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자꾸 토지 이용 가치가 증가되면 토지를 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한 필지가 규모가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 지번 부여 지역이 이만한 지역인데 이게 처음에는 등록될 때 이렇게 큼직한 땅덩어리 큼직큼직하게 등록해가지고 넓을 이 정도니까 도면에 가면 1200분의 1 지적도에 가면 요 저 지적도에 가면 여기 토지가 등록이 됐겠지. 등록이 됐는데 자, 요 토지다. 이렇게 다 등록했단 말이야. 이렇게 등록했어. 그럼 세월이 흐르면 뭐가 제일 많이 생긴다고? 분할. 알았어요? 합병도 되고 지목병도 되고 여러 가지 생겨. 그러나 분할이 제일 많아. 그러면 한 필지 이렇게 1200분의 1 땐 요 경계 멸 이거 다 보이죠? 이 경계 보여 거기서도? 예. 보이지? 시력은 좋습니다. 이거 보이면. 1.5만 돼도 보여 이 정도. 근데 이게 세월이 흘러서 토지를 자르고 합치고 또 분할 생 도시 개발 사업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한 필지 규모가 조그마졌어. 이걸 1200분을 등록하다 보니까 토지가 너무 적어졌어. 이 경계 식별 대안데 현미경 가지고 보여야지 안 보여. 그럼 이렇게 하려면 이걸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자세히 보게 하려면 도면을 이거보다는 크게 바꾸겠다. 작은 축적보다 어디 큰 축적 바꾸겠다. 이 한 필지만한 게 아니라 전 지역을 다 바꾸겠다. 예를 종촌동을 다 바꾸겠다. 그럼 여기에 10만 필지가 있어. 10만 필지 축적을 다 바꾸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측량을 다 다시 해야 돼. 그래서 토지표를 다 새로 결정합니다. 먼저 소재는 정해진 종촌동 지번 결정할 때 자 축척 변경 시 지번 결정 방법 해봤지? 지축행 또 생각나야 돼. 진짜 확정 측량한 지역의 지번 변경 중요한 거 세 가지가 있다. 3호선 지축행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 개폐했다는 지번 부여방 똑같다 했잖아. 지번 새로 부여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때 경계 좌표 면적 새로 결정해야 돼. 측량을 통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10만 필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필지 이렇게 A 소유 토지 B 소유 토지 C 소유 이런 여러 사람 소유가 있겠지. 10번이 토지 A 거 면적 500제곱미터였어. 이게 축척 얼마니까 1200분의 1 상태에서 정밀하게 측량해서 500분의 1 측량 다시 봤어. 측량하면 면적은 이제 이때 100단위로 가니까 소수 첫째 장에 등록합니다. 변적 측량해보니까 변동이 없을 수가 있지. 이렇게 아 정확하구나. 그럼 증감이 있느냐 제로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 근데 비소유 토지는 측량해봤더니 이건 뭐야? 약간 증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이건 503.5. 약간 증가됐네. 플러스 3.5만큼 늘어났어. 알았어요? C소유 토지 측량해보니까 얘는 496. 이거 500제곱미터짜리를 측량해보니까 예를 든다면 변동이 있단 말이야. 여기 차이가 있어. 그럼 얘는 뭐야? 좀 줄어들었네? 마이너스. 무슨 이야기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존에 작은 축척으로 했을 때 등록 토지대 등록된 면적과 이제 축척 확대 정밀 측량해 보니까 뭐가 생긴다? 오차가 생기는 거. 약간씩 오차가 조금씩. 그러면 야 축척 변경을 시행해서 정밀하게 토지를 조사 측량에 등록해 주면 좋지만 이게 변동이 없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정밀 측량이 약간 미세하게 차이가 나더라는 거야 면적이. 그럼 이 B라는 사람은 축척 변경했더니 면적이 늘어났으니까 기분 좋아. 이게 명동 땅이라면 한 1제곱미터당 1억씩이야. 그럼 앉아서 3억 5천 벌었어. 굉장히 기분 좋네. 근데 지금 C라는 사람은 앉아서 가만히 있었다 2.5만큼 줄어들었네. 2억 5천이 빠져나갔어. 굉장히 손해보잖아. 그럼 이거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잖아. 그럼 축척 변경하려면 해당 지역 소유자들이 어느 정도 동의를 얻어야 돼. 그래서 3분의 일정수 3분의 이상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겁니다. 그때 나중에 요 증감 면적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게 정밀하게 측량해서 이대로 여기 500, 503.5, 497.5 이런 식으로 등을 해주려면 이 증감 면적에 대해서 공평한 절차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 B라는 사람은 정밀 측량해보니까 면적이 어떻다? 늘어났어. 이들랑 뭐 같다? 땅을 산 거 같은 거야. 알았어요? 이 사람 땅을 파는 것 같은 거야. 그럼 공평하게 이걸 그대로 정리해서 확정시키려면 요 사람들의 불만을 해소해야 돼. 땅이 늘어난 사람은 땅을 샀으니 예를 들어서 1제곱미터당 기준 가격이 요게 만약에 100만 원이다. 알았어요? 100만 원이라면 이 사람은 얼마를 내야 돼? 350만 원 돈을 내야 되는 거야. 이 사람 땅이 줄어들었지? 250만 원 받아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돈을 내고 받고 해가지고 이걸 조정해야 돼. 이걸 뭐라고? 청산 절차. 그렇지? 청산 절차를 통해서 요 증감 면적을 다 뭐야?
돈으로 해결해 주고 나서 이제 요대로 그럼 등록할게. 이렇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이게 축척 변경의 기본 흐름이에요. 자, 그러면 아시겠어요? 거기 내용을 보세요. 대상은 정밀도를 높인다. 이건 뭐냐? 이 전 지역이 축척이 작으니까 크게 확대하겠다. 왜? 계속적으로 빈번한 잦은 토지 이동이 생기다 보니까 일필지가 처음엔 금지하던 게 자꾸 줄어서 조그마졌다는 거야. 이거 가지고 지적금 정리가 곤란. 너무 필지가 작아져가지고. 그러면 전체를 다 확대시켜야 돼. 이때 축척병을 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 뭐예요? 자, 통일성 확보라고 했지? 통일성 확보는 뭐냐? 이것은 지번부의적 안에 서로 다른 축척이 지역도가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 세종특별자치 종촌동 이렇게 있는데 종촌동 여기는 다 새로 뭐했으니까 그런 게 없지만 구도심 같으면 다른 지역 같으면 구도심이 있고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한 지역이 있죠. 그러면 종전에 여기 구도심이 있을 때는 종촌동이다. 그럼 기본적으로 1200번으로 작성되는데 이쪽에 여기 이 지역만 도시개발 사업을 따로 했어. 그럼 여기는 500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같은 지번부의적 동 안에 축척이 서로 다른 지역이 병존하고 있어. 알았어요? 그럼 전체로 우린 통일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걸 얼마로? 500분을 만들어서 전체를 다 통일시키려고 그래. 그럼 이게 통일성 확보하기 위해서 축척병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요네요. 그래서 요 간단하게 정밀도를 높이고 통일성 확보할 목적이다. 이 얘기가 여러분 요약집 42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42페이지에 축척변경 요건에서 실체적 요건이라고 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걸 뭐라고 나왔어요? 잦은 토지 이동으로 일필지 규모가 작아져가지고 작은 축척으로는 지역 측량 성과 결정이나 토지 이동에 따른 지역 정리가 곤란하다. 그 전체를 뭐라고? 정밀도 좀 높일 목적으로 다 축척을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야? 하나의 지번부여적 안에 축척이 다른 지역도가 병존하고 있어. 이렇게 1200분의 1, 500분 병존하고 있어. 통일성을 하기 위해서 축척병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요 다음부터 숫자들 주의해야 되는 거야. 자, 이거 시행하려면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라. 자, 지금 토지 소유자 얼마?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축척변경은 그 위에도 나와 있지만 소관청 원래 직권으로 하다가 소유자 신청권도 주었지만 의무는 없어요. 다만 소유자 신청하더라도 뭐가 있어야 돼?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해야 돼.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소유자들이. 이 규정만 소유자 신청권이 들어갔다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소관청이 원래 직권을 하던 건데 소유자 신청하는 게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그 절차에서 숫자들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숫자들. 자, 보세요. 정밀도를 높이고 통일성 확보. 자, 그럼 축적변경 절차 첫째 뭐 한다? 첫째,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 얼마? 3분의 2. 이 숫자 잘 봐야 돼. 토지 소유자 지금 얼마?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라. 3분의 2 이상. 이 숫자들 5분의 4가 나와 뭐라고? 3분의 2. 이 숫자를 보란 말이야. 숫자. 그리고 3분의 2 이상 동의. 축척변경 하려면 무슨 절차가 필요하냐? 여기 축척변경 우연이라는 게 만들어져야 돼서 축척변경 해당 지역 축척변경 우연이가 만들어져가지고 의결을 거쳐야 돼. 의결. 조금 이따 우연히 볼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절차 요건으로 사전에 시 도지사 여기서 시 도지사 할 때 시는 특별시 광역시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시 도지사나 또는 대도시시장 승인이 필요하다. 여기 시 도지사 승인 이게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돼. 소유자 3분에서 동의 축척변경 의결 승인 절차 따라온다. 그럼 이게 승인이 떨어지면 이제 곧바로 시행하는 거예요. 이제 시행할 때 두 번째 어떻게 되느냐. 승인이 떨어지니까 공고를 해야 돼. 시행공고. 시행공고 며칠인가를 잘 보세요. 여기 순서대로 갑니다. 여기 읽으면 돼. 여기 읽으면 돼. 2, 3. 여기 나왔지? 먼저 20일 이상 시행공고한다. 시군구 독립 게시판에 이걸 다 적어서 알려야 돼. 주민들한테. 여기 지역 축척변경 시행합니다. 라고 알려줘야 돼. 며칠 이상 공고라고? 20일 이상. 그리고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자,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각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의무를 부과돼. 경계점 표지를 설치. 내 땅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입니다라고 표시를 해놔야 돼. 이미 담장이 있으면 다 표시 나겠지만 없으면 복구 경계본 측량을 통해서 어디가 토지가 경계인지 표시해놔야 돼. 경계점 표지 설치를 의무화시킨다. 그럼 설치한 경계점 표지를 근거로 새로운 측량을 한다는 거야. 이게 설치한 표지에 따라서 네 번째 본다. 새로운 측량. 이걸 뭐라고 한다? 축척 변경 측량. 축척 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해서 토지 표시를 다 새로 결정해. 새로 결정. 토지 표시를 전부 다 새로 결정. 이때 지번 결정 방법, 면적 걸 때도 오차 정량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순서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게 해놓고 이 설치된 표지를 근거로 새롭게 정밀 측량인 축척 변경 측량을 실시해서 토지 표시 사항을 다 새로 결정해라. 새로 결정해봤더니 뭐가 생긴다? 증감, 면적 증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번별. 그래서 세보니까 아까 이렇게 줄어든 땅도 있고 변동 없는 땅도 있고 늘어난 땅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온단 말이야. 증감분이 나와. 각 지번별로 11번, 10번지는 변동이 없네. 11번지는 늘어났네. 10번지는 줄어들었네. 13번지는 어떻게 됐네. 모든 필지별로 새로 측량해서 증감분을 조서로 만들어야 돼. 이걸 지번별 조서라고 그래. 그래서 측량을 실시한 다음에 지번별 조서를 작성. 이건 다른 말로 봐요. 면적 증감 조서야. 면적 증감 조서. 그럼 여기서 면적 증감이라는 건 뭐야? 증감. 늘고 줄은 거지. 기준이 언제야? 시행 공고 현재의 면적과 시행 공고한 날 현재의 면적, 그 다음에 측량 결과, 축척 변경 측량 결과, 측량 후 결과, 이 면적의 차이. 이 차이가 뭐다? 증감분이 증감. 요거를 조서, 각 필지별로, 지번별로 조서를 만들어 놔라. 그러면 면적이 증감됐으면 이 다음 절차 뭐 해야 돼? 다음 절차는 이 증감 면적을 청산해. 돈 해결하겠지? 청산 절차 진행. 청산 절차를 진행. 그럼 청산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걸 보란 말이야. 청산 어떻게 했어요? 각 지번별로 증감된 면적에다 토지 가격 단가를 곱하니까 뭐가 나와? 청산금이 나오는 거예요. 자, 11번지는 청산금이 얼마입니까? 했더니 얘는 3.5만큼 늘어났다. 제곱미터당 토지 가격이 100만 원이니까 350만 원을 내라. 얘는 2.5만 줄어들었다. 250만 받아가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요 청산 절차는 지금부터 어떻게 들어가냐? 요 청산 절차 보니까 청산 절차를 보자. 청산 절차. 첫째, 청산금을 산출해. 그럼 청산금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 증감 면적 곱하기 토지 가격이다. 단가. 자, 증감 면적은 이건 어디서 나왔어? 증감 면적. 요 증감 면적은 측량으로 나왔어. 증감 면적은 이미 요 측량에서 다 만들어 놨어. 여기다 토지 가격만 곱하면 돼, 가격. 가격 곱해주면 돼. 근데 이 가격이 문제 되는 거예요. 왜? 토지 가격은 공산품이 아니지. 레트로처럼 나와 있지 않지. 그럼 뭐 기준일 정해야 돼. 자, 기준일. 어느 날 기준 결정한다? 시행 공고 기준. 시행 공고한 날짜. 시행 공고. 시행 공고일이 기준일이야. 그럼 조사 주체는 누가 조사하느냐? 또 조사 주체가 따라 다르게 말할 수 있으니까. 누가 조사하느냐? 지적 소관청이 조사. 지적 소관청이 미리 조사해서 이걸 축척변경위원회에 내요. 그러면 결정 의결은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의결합니다. 의결은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자, 그래서 시행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적 소관청이 1제곱미터당 가격인 토지 가격을 미리 조사해서 위원회에 제출해주면 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3.5만큼 늘어났어. 그럼 이 사람 얼마나 했까? 땅이 늘어났으니까 곱하기 이게 100만 원이다. 그러면 곱해서 이 사람은 350만 원이 청산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즉 B한테는 350만 원 땅을 늘어났으니까 돈을 내야 되지. 왜? 산 거 똑같다는 거야. 토지 샀으니까. 그럼 이 C는 250만 원 줄어들었어. 2.5만 줄어들었으니까 100만 원 곱하기 2.5 곱하기 100만 원이니까 250만 원을 이게 줄어드니까 돈을 받아가야 돼, 이 사람은. 땅을 파는 거 똑같아. 알았어요? 이렇게 결정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청산금이
어떻게 청산금 산출한다고 했어? 증감면적 곱하기 토지 가격, 재건물상 금액. 이것은 시행공고일 기준 소관청이 조사해 우연에 제출해주면 우연에서 의견해서 결정한다. 그럼 청산금이 나왔어. 나왔으면 알려줘야지 주민들한테. 어떻게 알리냐? 어떻게 알립니까? 이건 청산금 공고는 시행공고와 달리 15일 이상, 10일 이상 청산금 공고. 자, 시행공고 며칠? 20일 이상이었지만 청산금 공고는 15일 이상 공고합니다. 공고하고 나서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20일 이내 청산금 납부고지, 수령통지. 자, 납부고지 누구한테 내라고 해야 돼? 땅이 늘어난 사람. 누구한테 받아가라 해야 돼? 줄어든 사람. 이해되죠? 토지 면적 증가했으면 돈을 내야 되고 줄어들었으면 돈을 받아가야 돼. 그래서 자, 넌 돈 내라. 근데 누군 받아가라 하게 해야 돼. 근데 이렇게 토지 면적이 늘어난 사람, 아, 이 지역 땅값 얼마나 하겠어? 그냥 35만원만 내면 되겠지? 했더니 350만원 내라는 거야. 불만이 생기지. 이 사람은 엄청나게 기대하잖아. 조금 줄었으면, 야, 한 2,500만원 주겠네? 혹인한데 보니까 250만원 받아가니까 또 기분 나빠. 이렇게 납부수령통지 해서 딱 받아보니까, 아니, 자기 기대치에 너무 못 미쳐. 불만이 생겨. 그럼 어떻게 돼?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느냐? 1개월 이내. 소관청에 지적 소관청에 이 신청하면 소관청에서는 이걸 스스로 결정 못하고 이 축척 변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축척 변경 우연에서 의결해 버려요. 우연에서. 그러면 이 신청을 해결해야 돼. 이 신청을 다 해결하고 나면 이제 다 이 신청을 받아들여졌어. 그럼 어떻게 돼? 낼 사람 내고 받아갈 사람 받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청이 끝나고 나면 청산금 납부 및 지급 몇 개월이냐? 청산금을 납부한다 늘어난 사람 지급한다 줄어든다. 며칠 내에 납부하냐? 전부 다 6개월 이내로 다 통일됐습니다. 전에는 이게 차이가 있다가 문재인 정권 바뀌자마자 얼른 통일해놨어요. 이거 하나 바뀌었어 그때. 왜냐하면 낼 때는 3개월, 줄 때는 6개월 이렇게 했었거든 종전엔. 빨리 내고 천천히 줬어. 근데 지금은 내거나 바꿔 똑같이 6개월 통일해봤어. 정권 바뀌니까 공무원들 잽싸게 이런 것부터 바꿔버립니다. 요거 별것도 아닌데 바뀐 거야. 6개월, 6개월로. 그래서 청산금 납부나 지급은 전부 다 6개월인데, 6개월 통일됐는데, 자, 납부에서 6개월 기준이 언제일까? 언제부터 6개월 내야 될까? 언제부터? 공고? 요 공고한 날? 낼 사람이 자기가 얼마를 내야 된 걸 알았을 때. 그게 언제야? 수령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그러면 여기 내는 거, 여기 지급. 내 받아가야 땅 주, 돈 받아가야 돼. 언제부터? 예? 네? 고지서를 받은 날일까? 통지한 날일까? 자, 이 소관청에서 돈을 줄 때는 이미 주는 사람은 돈 줄 준비를 하고 통지했을까? 준비도 안 되는데 먼저 통지부터 했을까? 그렇지. 그럼 그때 이미 통지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6개월 내에 주겠다는 거야. 받은 날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통지한 날로부터. 납부는 어디? 통지를 받은 날. 무슨 얘기 알겠어요? 실제로 납부할 사람이 인식한 날 기준으로 하는 거야. 주는 건 줄 사람이 인식한 날부터. 원리 알겠어요? 그 기사님 뭐 이거 왜 이리저리 바뀌냐 이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돈을 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얼마 낼지 본인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언제 아는 거야? 통지를 받아봐야 고지서 얼마 내라고 나와 있구나 아는 거네. 그때부터 6개월. 지금은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니라 뭐라고? 통지한 날로부터. 자, 그리고 이렇게 다 해보니까 나중에 뭐야? 정확하게 맞지 않고 과부족분이 생겨. 증감이 있어. 과부족. 남을 수도 있고 주로 좀 부족할 수도 있단 말이야. 남을 수 전체적인 액수를 보면 딱 들어맞진 않아.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어. 이때는 어떨까? 이게 차액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이 증감 차액이 생길 수 있다는 거야. 과부족이라는 건 차액이 생겼다. 차액이라는 것은 전체를 보니까 얼마 남고 얼마 부족하고 이렇게. 그럼 남았으면 이걸 또 돌려줘야 되느냐? 부족하면 추가로 또 내라고 해야 되느냐? 그럴 수 없어요. 남든 즉든 간에 무조건 이건 당해. 이걸 시행한 지방자치단체 이 지자체에서 남았으면 수입이고 부족하면 자기 집어넣어야 돼요. 지자체의 수입돈 부담 이걸 시행한 소관청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돈 부담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뭐야? 청산 절차가 이게 다 끝난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청산 절차 안에만 요거 한번 보세요. 청산 어떻게 하나? 청산 건물 먼저 산출해야 돼. 증가 면적 곱하기 토지 가격. 증가 면적은 측량가 다 나와 있어. 토지 가격은 기준이 중요한 거야. 토지는 수시로 바뀌니까 시행공고일 기준으로. 시행공고일 기준으로 지역 소관청이 미리 조사해서 우연에 제출해주면 우연에서 의결한다. 그럼 이걸 곱하니까 뭐가 나와? 곱하니까 청산임이 나왔어. 청산임이 나오면 먼저 어떻게 돼? 알려야 돼. 며칠? 15일 전 공고. 공고한 날부터 며칠? 20일 이내. 청산금 내라. 받아가라. 통지해버렸어. 했더니 받아보니까 전 불만이 있네. 이의신청은 1개월 이내 어디다 한다고? 소관청에 이의신청하는 거예요. 이의신청 해결하고, 다 해결하고 나면 이제 내고 받아가야 되는데 다 통일해서 6개월 통일해놨어. 나쁘나 지금은 다 6개월 통일. 과거엔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똑같다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차액이 생길 수 있어. 전체적으로 과부족분 차액이 생긴다. 그럼 이 차액은 어떻게 하냐. 당의 지자체 수입 등 부담을 결정할 뿐 남았다에서 돌려주지 않고 부족하다가 추가 납부가 안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렇게 결정하는 게 뭐다? 청산 절차. 이 청산 절차 다 끝났어. 그럼 어떻게 돼? 이제 지체 없이 청산 절차 끝났으면 확정 공고에 확정. 공고를 냅니다. 축척 변경 끝났습니다. 확정 공고. 공고하면 공고일에 토지 이동 있는 걸로 봅니다. 토지 이동 있는 걸로 간주한다는 거. 언제? 공고한 날에. 공고한 날. 그럼 토지 이동이 있으니까 이에 따라 뭘 해야 돼? 아까 지적 공고 정리하고 등기부 정리하는 절차. 그래서 저 순서가 지적 공고 정리하고 등기부 정리 넘어가는 거야. 지적 정리 및 등기 촉탁. 등기 촉탁을 통해서 등기부 정리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축척병 절차가 최근에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절차가 지적에 제일 좀 까다로워 보여요. 별로 뭐진 않지만. 자, 이 절차. 제일 먼저 해당 토지 소유자 얼마? 3분의 이상 동의, 우연의 의결, 시도자 등 승인 절차를 거쳐라. 이게 이루어져야 실시할 수 있어. 승인이 떨어지면 지체 없이 시행공고 며칠 이상? 20일 이상. 그럼 이 승인은 며칠 내에 승인해줘야 할까? 시도자 며칠 내에 승인해줘야 돼? 아니지. 여러분들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올렸어. 그럼 예를 충남 도지사한테 저기 아산시장이 올렸다. 그럼 충남 도지사가 지체 없이 승인 이렇게 해줘? 아니지. 심사는 그 사람 재량이잖아. 며칠 내에 규정이 없다는 재량이지. 심사를 한 1년 해봤더니 아 해야겠다. 그럼 그때 가서 심사 이 승인이 떨어지는 거고 승인 안 떨어졌으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지 뭘. 권한자가 어떻게 돼? 재량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아 필요하다 그러면 승인해 주겠지. 그러니까 여기다 며칠에 승인하라 규정이 없는 걸 만들면 다 틀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승인이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용하다는 거예요. 공고는 며칠 해라? 20일 이상. 무슨 공고? 시행 공고. 공고한 날로부터 또 며칠 이내? 30일 이내 각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의무가 있어. 자기 땅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치한 경계점 표지를 근거로 새로운 측량인 축척 변경 측량. 굉장히 정밀한 측량입니다. 그래서 토지 표시를 전부 다 새로 결정하라. 새로 결정하다 보니까 각 토지 면적이 차이가 생긴다. 그러면 지번별, 각 지번별로 면적 증감 조서를 만들어놔라. 이 증감부는 언제냐? 시행공고 현재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의 차이를 증감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감 면적 돈으로 해결해줘라. 이게 뭐야? 청산 절차. 그럼 청산을 하면 청산금이 얼마인지 알아야 돼. 그럼 증감 면적에다 토지 가격을 곱하니까 청산금이 나오더라. 그럼 측량은 정확히 했으니까 면적은 나와 있는 것이고 데이터는 이 가격이 문제다. 가격이. 가격이 뭐 토지 가격이 부른 대로 값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시행 공고일이 기준일. 시행 공고라 했지. 소관청이 소관청이 조사하는 거야. 우연에 조사하는 게 아니라 소관청이 조사해서 우연에 제출해주면 우연에서 의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청산금 나왔어. 아까 청산금 제곱 이상 100만 원입니다라고 나왔다는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곱하니까 요거 면적에다 곱해주니까 청산금 나오는 거예요. 증감 면적 곱하기 토지 가격을 곱해주니까 뭐가 나와? 청산금 나오지. 그럼 청산금 나왔으면 청산금 공고는 얼마? 15일 이상 공고. 시행 공고와 달리 15일 이상.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20일 이내에 청산금 납부 수령 통지해라. 납부는 땅이 늘어난 사람한테. 수령 통지 줄은 사람한테. 받아보니까 불만 있어? 이의신청. 얼마? 1개월에 어디? 소관청에. 다 해결하고 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 내고 받아가면 돼. 내는 거 받아가 딱 6개월 통일시켰다 했지? 자, 납부? 고지 받은 날도 6개월이네. 지급? 통지한 날도 6개월이네. 그래서 나중에 차액, 과부족분이 생겼다. 차액이 생겼으면 이걸 시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등 부담으로 처리하면 끝난다. 그럼 이게 다 끝났으니까 청산 절차가 끝났으면 지체 없이 뭔다? 확정 공고를 내라. 공고를 내면 공고한 날에
토지 이의도 있는 거로 간주하겠다. 그럼 이때 토지도 생겼으니까 지적 공부 정리하고 등기부 정리하는 절차로 진행하라. 요게 바로 뭐야? 축척 변경 절차. 그 오른쪽 프린트물 보세요. 오늘 나와준 거.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왼쪽 흐름을 쭉 보는 겁니다. 신청 또는 직권, 여기 신청도 하나 들어갔다는 거 알아두시고 의문 없다 했습니다. 소위 3번 이상 동의는 없고 위원회 의견 가로친 건 전부 다 여러분 써놓는 사항인데 제가 다 채워준 거예요. 시, 도의사, 대도시장 승인을 얻어라. 승인이 떨어지면 시행공고 20 이상. 그 다음에 공고한 날부터 경계점 필설치 30 이내. 축적 측량에서 토지 표시 새로 결정. 지번별 면적 증감서 작성하는데 증감 면적이란 시행공고 현재의 면적과 측량 후 면적 차이. 청산 절차를 거쳐라. 그게 뭐냐. 청산금을 만들 때 증감 면적 곱하기 재분산 금액이다. 이때 재분산 금액은 시행공고일 현재 기준. 소관청이 조사, 우연에서 의결하겠다. 청산금이 나오니까 청산금 공고 10월 상해라.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내 납부 수송 통지해라. 불만 있으면 1개월 내 이의 신청을 소관청해라. 자, 청산금 납부나 지급부터 6개월 내 차이 생기면 당해 지자체 수입 또는 부담을 결정해라. 그리고 청산 절차 끝나니까 지체 없이 확정 공고. 그 다음에 이에 따라 지역 공부 정리하고 등기부 정리하는 식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안 본 게 뭐냐? 예외. 즉, 가장 많이 나온 예외가 이거예요.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첫째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첫째가 예외. 예외 중에 첫째가 청산하지 않는 예외. 언제 청산하셨냐? 허전할 때. 이게 무슨 얘기냐? 허전할 때. 자, 첫째 허용 오차 범위 이내.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에 있어 다. 오차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 면적 증감이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 오차가 예를 들어 0.1제곱미터 만약에 1.0제곱미터 이내면 청산하지 않겠다라고 공고했다면 이 범위에 오차가 있으면 증감 면적이 다 아주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야. 그럼 굳이 청산 필요 없다는 거야.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 소유자 전원이 우리 청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합의해서 서면을 제출하면 토지 소유자들이 청산하지 원하지 않아. 보니까 5만 원, 3만 원, 2만 원 이 정도야. 그래서 그 동네 마을 주민들이 우리 그 모아서 그냥 우리 마을 잔치를 합시다 했어. 그냥 끝난 거지. 그걸 돈 내고 받아가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토지 소유자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냐. 그럼 4페이지 거기 보면 청산 절차라고 쓴 분 바로 밑에 예외. 청산하지 않는 경우. 첫째 허용 오차범위 이내다. 그런데 여기 주의할 게 있어. 허용 오차범위 이내일 때인데 예외의 예외. 허용 오차범위 이내면 청산하지 않는데 그래도 축척변경 우연에서 아 그 청산할 거야 라고 의결해 보는데 청산하기로 의결하면 다시 본다? 청산한다. 제일 막강한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어? 축척병 위원회. 안 되는 것도 한다면 의결은 다 돼버려. 나른 새도 의결은 떨어집니다. 그 뭐야? 축척병 위원회. 위원회에서 그냥 의결하면 다 통과야. 그러니까 안 되는 것도 그냥 허겠다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허용오차 보면 이낼 땐 청산하지 않지만 위원회에서 청산하고 의결하면 다시 하게 된다. 여기 예외의 예외가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하나. 위에 대해서만. 알았죠? 요게 제일 많이 나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외는 뭐냐? 여러분들 맨 위에 보면 시, 도지사, 대도장 승인을 받았고 시행하는데 승인받지 않는 예외. 첫째, 이건 도합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여기 승인받, 여기 승인받지 않는 거, 요거. 두 번째. 시도 승인이 필요 없는 거 두 가지. 이것도 두 가지씩 있어. 다 두 가지씩이야. 도합 두 가지가 있다, 그치? 자, 첫째,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 축적 변경. 요거. 그 다음 두 번째, 합병을 위한 전제. 합병은 전제 축적을 바꾼다. 합병을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치? 일필지 성립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치? 그게 뭐야? 지지지 축소 등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 두 필지를 바꿀, 요 합병을 하고 봤더니, A 소유 토지 두 필지인데 합병을 나와봤더니 요거 도면에 보니까 이건 1200분의 1에 등록돼 있고 이건 도면 보니까 600분의 1이야. 축척이 달라.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600분의 1로 축척을 바꿔놓고 합병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어디 이건 해당 지역 토지주자 3분의 동의 이런 게 필요 없잖아. 합병하기 위해서 이 축척을 바꾸는 거니까 이땐 시, 도지사 등이 승인상이 아니라는 거야. 알았어요? 합병이 전제로서 축척 변경할 때. 그래서 그런
예외 두 가지가 있다. 요게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거. 세 번째는 시험이 많이 안 나오지만 시행공고 다음에 나왔어. 시행공고하면은 시행공고하면 거기 보시면 시행공고하면 22장 시행공고라고 했지. 이 공고가 딱 나고 나면 자 원칙적으로 지적공무정리와 경계본 정량은 언제까지 확정공고 날 때까지 꼼짝도 못해. 그냥 둬야 돼. 정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 우연의 의견 다시 나왔죠. 의경 여기서 여기 세 번째 자 세 번째 지적공고 정리가 중단돼야 되는데 중단되지 않는 예외 첫째 의경 의경 뭐야 축척 변경이니까 의결해 버려 안 되는 것도 그냥 하겠다 의결했잖아 여기도 아까 우연히 의결하면 다 된다 그랬지 의결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소유자한테 경계점 표지 네 땅 경계점 위치에 경계점 표지 말도를 박아줘라 했더니만 어떤 사람은 우린 담도 없고 토지가 큰 게 어딘지 몰라요 이런 사람이 나와 그럼 측량 다시 해 뭐야 경계본 측량 경계점 표지 설치하기 위해서 경계본 측량하겠다. 이거 이건 허용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경계점 표지 자기 땅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기 때문에 경계본 측량 이건 허용하겠다. 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의무를 부과했는데 자기 땅이 경계 어딘지 모르고 있어. 이때 이런 측량 허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 청산하지 않는 예외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승인받지 않는 예외 이 두 가지 제일 많이 나온 편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률적으로 전체를 다시 한번 봅니다. 도표 다 정리된 거 순서대로 이제 자 절차 소유자가 신청하나 또는 소관청이 직권 시행하는데 먼저 소유자 3분의 이상이 동의를 얻고 우연의 의결 시 도우사 등이 승인을 거쳐라 승인받지 않은 예외가 두 가지 있다 뭐야 도합 두 가지 도시개발 사업이 제외된 토지 축적 변경 합병을 위한 전제로서 축적 변경할 때는 이것은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는 거다 승인이 떨어지면 시행공고한다 20 이상 원칙적 이때부터 지적공고 정리와 경계원 측량은 확정공고일까지 중단시킨 게 원칙이지만 예외 축적변경 의결이 있거나 경계점 표지 설치 위한 경계원 측량만 허용된다. 자 시행공고가 있게 되면 경계점 표지는 30일 이내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는 경계점 표지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데 그 의무에 따라 설치하게 되면 설치한 경계점 표지를 기준으로 새로운 축척변경 측량을 해서 토지 표지를 다 새로 결정한다. 이때 각 지번별 면적 증감 조서를 작성해서 증감 면적을 돈으로 해결해줘라. 이게 바로 청산 절차라. 청산 절차 청산금 산정하고 15일상 공고하고 20일 내 납부 수용 통지하고 1개월 내 이의신청하고 6개월 내 납부나 지급하고 차액이 생겼으면 당연히 지자체 수입 등 부담해라. 청사하지 않는 예외 두 가지 허전할 때 허용은 처분 이내이거나 다만 이때 우연의 의결이었으면 그래도 청사한다는 예외의 예외가 하나 더 있더라. 소유자 전원이 청산을 합의했다. 그럼 청산 필요 없다는 거야. 청산 절차를 마치면 지체 없이 확정공고 공고한 날에 토지 이동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지적공고 정리하고 등기부 정리한 절차로 진행된다. 이게 축척변경 절차라. 이 도표를 잘 보면 숫자들 100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그냥 자 여기 3분의 1을 5분의 4로 바꾼다는 거 이거 바꿔놓은 거 숫자 그 다음에 여기 21, 30 이것도 이렇게 기억해 3분의 2니까 순서를 해야겠죠 먼저 여기 2, 21 그 다음에 여기 3, 31 알았어요? 3분의 2, 21 밑에 3 순서대로 나와 21, 30 순서대로 3분의 2가 나오고 거기 21, 30 순서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거 있죠 여기 15일, 20일, 1개월, 6개월 15일, 20일, 1개월, 6개월. 요 절차 순서가 이렇게 돼요. 맨 밑에 보세요. 축척 변경 우연이가 뭐냐? 축척 변경 할 때 만든 임시기구야. 구성, 인원수는 5명 이상 10명이야. 인원수. 토지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 차지해야 돼. 우연장은 소관청이 지명합니다. 우연 중에서 소관청이 지명한다, 우연장은. 자, 그래서. 그럼 축척 변경은 뭐 하냐? 축척 변경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의결해. 의결기관이야. 알았어요? 그래서 시행기간, 청산금 산정, 재고미터당 금액결정, 면적증감 처리, 이의신청 문제, 기타 소관청 회의에 붙인 사항을 다 의결하면 된다. 회의 절차는 누가 소집하냐? 우연장이 소집해라. 재적 과반 출석 개혁 과반 찬성 의결한다. 그 다음에 회의 소집 일시장소 안건은 5일 전까지 각 우연에게 서면 통지해라. 자, 회의 절차. 우연장이 소집하라 했지?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이때, 이 일시 장소 안건 며칠 전까지?
오후 전까지. 뭐라고? 서면으로. 바로 하루 전에 전화로, 핸드폰 전화해서 내일 해니까 오늘 나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차적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내일 일정이 다 잡힌 사람 보고 나오라면 안 되잖아. 최소한 5일 전까지 서면 통지 해줘야 돼요.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기출문제 작년 문제 30회 문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9번 문제 보세요. 9번 문제. 축척 변형 우연의 구성 회의 절차. 이거 나왔어요. 이제 종전에 그 본 이걸 막 내다가 여기서 내다가 이제 우연에 요거 한번 또 작년에 낸 거야. 축척 변경 우연은 우연장을 포함한 재적 과반 출석 개입 과반 찬성 의결한다. 맞아 틀려? 어. 축척 변경 5명 이상 15명이야 우연 구성하되 10명이라 했지. 3분의 2 이상을 소유자 이런 말 없지. 2분의 1 이상을 소유자로 하겠지. 그 다음 뒷번 우연은 해당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의 토지 소유자로서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과 지역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 소관청이 위촉한다. 이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과 득은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작년에 여기 하나 나오고 바로 밑에 나왔던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이 특례 또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 내용에 따라서 지금 정리해 준 건데 요게 여러분들 요약집에서는 42페이지 한번부터 보면 요건에서 아까 나온 그대로 반복된 겁니다. 43페이지 절차해가지고 그 내용이 거기 언급되는데 조금 간략하죠? 그다음 축척변경 우연히 밑에 설명이 있죠? 똑같은 내용인데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나눴던 자료와 같이 병행해서 보면 이해가 훨씬 편할 겁니다. 한 장으로 다 볼 수 있게 해준 거니까. 그래서 지적에서는 이게 제일 복잡해. 지적에서만. 알았어요? 제일 복잡한 게 이 정도니까 나머지는 다 이거보다 떨어지는 거예요. 한 번 들으면 끝나는 거. 자, 그래서 기본적인 게 뭐야 이거. 이원적 공식. 이걸 처음에 제가 설명한 이거. 이거부터 알아야 원리를 알아야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안다는 거야. 항상 절차가. 등기 촉탁 절차.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어야 돼. 너무 빨리 지나가지?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시작하면.